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가서 이 싹스틱이라는 물건을 사왔는데요. 깔끔하게 싹싹 음식 얼룩 지우개라고 적혀있어요. 옷에 묻은 소스, 김치국물, 음식물의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음식물 제거하는 것보다 다른 이유로 이 싹스틱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음식물 제거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리뷰를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흰색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흰색 옷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흰색 옷을 입다 보면 음식물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뭔가 노란 색깔 그런 뭔가 오염이 됐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제 흰색 옷마다 이런 노란 색깔 오염이 하나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음식물이 묻은 건지 뭐가 묻은 건지 제가 세제로도 해갖고 빡빡 씻어봤는데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얼룩이 지워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한번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요 오염입니다. 물을 묻혀주고. 근데 이 옷이 또 방수라서 싹스틱으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이게 되게 약간 미세하게 있어갖고 그렇게 카메라로는 많이 잡히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게 뭔가 형광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싹스틱으로 비벼주고 물티슈로 한번. 오! 와! 와, 여러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혁명템. 이거 완전 혁명템이다, 혁명템. 와. 와. 감쪽같이 지워졌어요. 헉, 완전 감쪽같아. 자, 여기 보세요. 엄청 감쪽같이 지워졌죠? 대박 혁명템. 와. 그러면 뒷면에 있는 이 얼룩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싹스틱 묻은 물티슈로 이렇게 계속 비벼주는데 싹스틱을 칠하지도 않았는데 지워지고 있어요. 와, 창조경제. 와, 여기도 지워졌어. 이게 제가 세제로도 안 닦이던 것들인데 정말 감쪽같이 지워지네요. 비비니까 여기서 거품이 막 나오네요. 오, 이런 약간 노란 색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세제랑 물로 이렇게 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여기 좀 진한 부분 안 지워진다. 그래도 많이 옅어졌어요. 이 정도면 완전 만족. 1,500원. 깨끗해졌어. 도대체 이런 노란 국물이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란 국물 묻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와, 완전 잘 지워지는데? 와, 이게 방수 재질이라서 그런가 더 잘 지워지는데요? 와, 대박. 완전 깔끔해졌어요. 진짜. 와, 기적. 이 옷 말고 다른 거는 없나? 한번 다른 옷도 한번 찾아서 올게요. 다른 옷도 이런 게 있는지. 아, 여러분, 이번에는 면 종류의 옷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옷인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뭔가 알 수 없는 노란 색깔 그런 국물들이 엄청 많이 튀겨 있어요. 도대체 이 노란색 국물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너무 거슬려서 한번 이 얼룩도 지워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여기다가 충분하게 적시고 싹스틱으로. 뭔가 싹스틱에서 오렌지 냄새가 나요. 아, 쓱쓱쓱쓱. 아, 발랐으니까 물티슈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탁기에다가 이 옷을 막 빨고 해도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손빨래로 막 비비고 해도 안 지워지는데 역시나 안 지워지네요. 안 지워지네. 싹스틱도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칠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스틱으로 두 번이나 문질러 봤는데 아까보다는 약간 흐려진 것 같긴 한데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이 옷은 굉장히 제가 아끼는 옷인데 지워지지 않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복불복이다. 삭스틱 옷의 재질에 따라서도 지워지는 것도 있고 안 지워지는 것도 있고 얼마나 오래 됐느냐에 따라서도 지워지는 게 있고 안 지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옷을 두 개밖에 하진 않았지만 하나는 완전 감쪽같이 지워졌고 하나는 거의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그냥 일단 뭔가 지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은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1,500원이니까 그냥 뭐 먹다가 옷에 이렇게 흘렸을 때 바로 닦으면 그래도 나름 잘 지워질 것 같긴 해요. 저처럼 흰색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음식을 드시면서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그냥 하나씩은 좀 소장하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